복층에서 나만의 외부 테라스를 갖는 거 어떠십니까? 봉서산 뷰도 보이고 남향입니다. 너무 좋네. 오픈형 복층입니다. 층고 높이가 4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주 뻥 뚫려서 시원합니다. 냉장고 칸이 3칸이나 위치할 수 있는 널찍한 주방이고요. 아일랜드 테이블, 식탁도 드리고요. 기역자용 주방, 수납도 빵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다용도실 공간이 4m가 넘습니다. 2번 방인데 양창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3m가 훨씬 넘는 두 번째 방입니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집 안방 어떠십니까?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가전제품 옵션, 에어드레서도 드리고요. 세면대도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넉넉하고 욕실도 메인 욕실 만만치 않아요.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하마TV의 파주 지역 팀장 꼼장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은 파주 문산 봉사리 위치한 대단지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여기 현장은 필로티로 안쪽으로 주차를 하실 수 있고 세대별로 한 대 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문산에서 만날 수 있는 초대형 단지 오픈형 복층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약 세대 한 세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전실 공간은요 기준층하고 복층하고 사이즈가 좀 동일해요. 한 4인 가족 정도는 이 정도 전실로 이용 가능하시겠죠. 벽면에 어두운 톤의 거울장으로 신발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양문형으로 손잡이를 잡고 여실 수 있고요. 신발은 꽤 수납이 많이 돼요. 입구에 일괄 소등 버튼하고요.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삼면동 중문은 망임 유리 처리까지 다 되어 있고요. 여기 현장은 1차, 2차, 3차 모두 분양이 아주 빠르게 완판이 된 단지예요. 복층 집인데 오픈형 복층이라서 거실에서 이 천정고가 높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래층은 30평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가 들어갑니다. 입구에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욕실부터 보자고 했던 이유는요. 메인 욕실이 상당히 크기가 커요. 그리고 이번에는 욕조를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아이, 어른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오죠? 거울 수납장하고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간이 빨래 이렇게 하시기가 괜찮아요. 문 닫고 맞은편에 있는 3번 방 볼 건데요. 이 방의 장점이라고 하면은요 폭은 2m 40이지만 길이가 한 3m 3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쪽 라인이 남향이에요.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오, 숲세권. 오, 일단 채광은 엄청 좋은데요? 네, 동강 간격도 멀고요. 아랫동하고 윗동하고 서로 높이 차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망이 가려지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주시기가 딱이죠. 방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거실하고 주방 공간을 맞이하실 수 있는데요. 거실 공간이 아주 매력적인 이유가 이게 천장 층고가 아주 높다라는 게 장점이죠. 거실의 이 폭도 3m 60이 넘기 때문에 막막한 폭이에요. 보통 여기 계단실 밑으로 어떤 걸 설치해 놓나요? 소파를 넣어놓죠. 4인용 소파 넣으시기가 괜찮고요. 현대 LNC의 이중창 샷시, 베란다 샷시 통창으로 들어가 있어요. 맞은편에 TV월, TV, 단자, 전기, 콘센트 공간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매립 조명들로 예쁘게 해놓았고 메인 조명은요. 이렇게 샹들리에 조명을 아주 길게도 연출하실 수 있고 짧게도 연출하실 수가 있는 등이에요. 바닥은 마루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오염물 청소하시거나 청소기로 슥슥 싹싹 미시기가 괜찮죠. 이제는 건너편에 있는 주방을 볼 건데요. 이 형태는, 이 집안의 형태는요. 여기 주방 앞에 여기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 아쿠아 유리 이쪽 라인에 설치를 해놨고 냉장고가 들어가는 칸이거든요. 양문형 냉장고,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이렇게 세 칸 설치하시기가 딱이에요. 근데 냉장고만 딱 오픈해놓으면 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해놨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아일랜드 테이블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높은 아일랜드 테이블이 아니라 식탁 수준으로 좀 낮춰놨어요. 3명, 4명 정도 식사하시기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4인은 기본으로 하고 5인까지도 네. 식사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아래쪽은요 이제 밥솥 넣는 공간 그리고 광파 오븐 렌즈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수납이 들어가 있어요. 상부장하고 하부장하고 겉면은 다 도장 처리가 되어 있고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열고 닫기가 좀 편리해요. 조명도 예쁘고 화려한 거 주방이 이제 화려한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에사 조명을 써놨고요. 싱크볼도 빅사이즈로 매립을 해놨고 저희는 환기창 자체를 이 남향하고 맞동풍이 될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설치를 해놨어요. 열고 환기하시면 딱입니다. 이 문산의 이 지역은요 환기, 환풍 그리고 일조권 아주 잘 맞춰 있는 곳이에요. 이 집은요 다용도실이 특별히 크게 나왔습니다. 중문의 공간을 뻥 뚫어놨습니다. 오~ 네, 여기 다용도실이 엄청 크죠. 기존의 작은 타입 집들도 이 다용도실이 엄청 컸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 30평 타입도 다용도실 공간이 아주 커요.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 폭이 2m고요 길이는 4m10이니까 진짜 커요. 그리고 이렇게 팬트리 수납장 시스템장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이죠. 이제 라면이든 세제든 여러 가지 용품들이 많으실 텐데 다 수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1등급 나비엔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단차 시공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 위쪽 라인으로 여기 수전소 보이시죠? 하나, 두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시타워라던가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보조, 뭐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 따로 놓으시면 돼요. 이 공간을 건식으로 쓰신다라고 하면은 가전제품 설치하셔도 괜찮죠. 주방을 크게 쓰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아주 사랑받는 형태의 주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번 방 보셨으니까 2번 방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2번 방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쪽 보이시죠? 이 단지의 뒤편은 전원주택 단지거든요. 조용조용한 이제 숲세권 단독주택 단지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림같이 주변이 예뻐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도 창호를 내놨기 때문에 환기 환풍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방 자체가 공간이 좀 큰 편이에요. 2m 80, 3m 20이니까 작은 방 아니죠. 아이방 치고는 아주 크게 쓰실 수 있고요. 성인들이 옷장, 뭐 드레스룸 공간으로 넣고 쓰시기가 괜찮아요. 이 단지는 주로 아이들이 많은 분 아니면 방이 많이 필요한 성인분들이 이사를 많이 오셨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던 타입입니다. 이번에는 안방으로 들어갈 건데요. 안방 들어가기 앞서서 작은 통로가 있긴 한데 여기다가 약간 콘솔이라던가 예쁜 그림으로 장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보고요. 안방도 양창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아주 창문이 큰 건 아니지만 2번 방하고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놨고요. 안방 자체가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엄청 아름다울 것 같네요. 햇볕이 많이 들어올 것 같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저희도 지금 가동 중이에요. 안방 크기는 3m 40 그리고 3m 20이니까 거의 네모 반듯하지만 한 면이 조금 더 길쭉해요. 또 침대랑 화장대 넣으시면 딱이에요. 이쪽까지 창문을 여시면요 환기가 좀 잘 될 수 있는 구조죠. 이번에 안방 구조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하고요 이렇게 세면대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놨는데요 LED 조명을 설치를 해놨고요 조명의 톤도 이렇게 세 가지 톤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세면대 간편하게 손 씻고 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 하부장 두 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옵션으로 들어간 게 시스템 에어컨 안방 거실과 오버헬식 에어드레서를 저희가 옵션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겉옷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땀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겉옷 셔츠 이렇게 넣고 탈취가 잘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행거가 한쪽 면에 딱 자리를 하고 있고요. 환기창도 나 있어요. 이 옷방에서 환기창이 없으면 조금 이제 약간 꿉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어두실 수 있겠고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해바라기 수전까지 이번에 다 갖춰놨네요. 안방 욕실 크기가 괜찮아요. 여기 안쪽까지 싹 들어와서 샤워하시고 세면대를 바깥으로 만들어 놨더니 이용하시기가 공간적으로 훨씬 더 활용성이 좋죠. 그리고 샤워 칸막이든 커튼이든 하나만 설치하시면 딱일 것 같고요. 수납 공간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칸이 세 개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실내 공간 거의 다 보셨고요. 오픈형 복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계단을 통해서 바깥에 외부 테라스 공간으로 나가볼게요. 다른 복층은 아래층과 위층을 병행해서 쓰실 수 있지만 여긴 아닙니다. 여기 실내 아래층을 충분히 다 쓰시고 외부로는 베란다 구조로 나 있어요. 나가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단을 올라와서 이 외부 테라스로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뭐 쓸모가 있냐 실내가 아닌데 외부 공간만 갖고는 복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나와보시면요 우리 집을 가로막고 있는 전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뷰가 이쪽에도 빵 뚫려 있고요. 이쪽에도 봉서산 뷰가 펑 뚫려 있어요. 그리고 남향이기 때문에 햇볕 조망도 너무너무 좋고요.
날씨가 좋을 때 바깥에다가 어닝이나 아니면은 텐트 같은 거 하나 설치하셔서 여기서 장박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인조 잔디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빨래도 말리실 수 있겠고요. 이미 빨래 널고 계신 분들 계시네요. 이쪽 안까지 와보세요. 여기는 테라스가 좀 넓은 공간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놀도록 뭐 이제 물놀이장 같은 거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쓰임새가 있는 외부 테라스를 포함하고 있는 복층 공간을 보여드렸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곳은 문산 봉서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인데, 문산 봉서리에서 가장 큰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에요. 1차, 2차, 3차 분양이 아주 빠르게 완판된 현장인데 이유가 있죠.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30평의 타입인데 오픈형 복층이면서 2억대 후반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실입주금이 있겠죠? 실입주금을 대폭 낮췄습니다. 실입주금 5천만 원이에요. 복층인데 분양가가 2억대 후반, 실입주금은 5천만 원. 실입주금은 개인의 소득별로 신용별로 변동폭이 많이 큰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구독자님께 맞는 실입주금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복층에 한번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 숲세권 좋아하시는 분들, 낮은 실입주금으로 복층을 소유하실 수 있는 기회 보여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파주 문산에서 숲세권에서 가성비 있는 복층을 많이 보유하고 소개해드렸던 하마TV의 꼼장아였습니다. 저희 날씨 좋은 날 이 복층 테라스에서 한번 얼굴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꼼장아였습니다. 꼭!